안녕하십니까. 석학과하는 인문강좌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병택 교수님을 모시고 한국 지성의 문명의식과 실학이라는 강연 내용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석학과 함께하는 인문강좌는 네 차례의 강연과 한 차례의 토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TV로는 강연만 보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특별한 토론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먼저 출연하신 선생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명태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예, 그다음에 토론을 맡으실 정우봉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그다음에 김문식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그 강연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이명태 선생님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문학의 위기의식은 21세기 지금 문명사적으로 반상하자는데 근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생태 문제가 심각한 이슈로 다가오면서 그야말로 인류적 위기를 공감하고 그래서 근대 문명에 대한 반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대 문명은 우리가 열심히 추구해온 지금 우리가 향유하는 일상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거기에 안주하고 매몰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근래 팽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선 한반도상에서 이 문명, 근대 문명으로 진입한 시점은 언제부터일까요? 근대 문명으로 뚜렷이 전환하기 시작한 시기는 대략 지금으로부터서 1세기 전인 19세기 말 20세기 초입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를 저는 우리 역사상 최대의 전환기로 보고 있습니다. 흔히 그 이전을 전통사회, 그 이후를 근대사회라고 부릅니다만 동양적인 한자 문명에 기초한 시대로부터 서구적인 기술의 문명 시대로의 전환이 전반적으로 바로 이때 일어난 것입니다. 지식체계의 전면적인 개편과 함께 문물 사회 제도의 획기적인 변모가 대규모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연장선상에 오늘의 현실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20세기 전후에서 위로 시간 여행을 하여 500년을 소급해 보면 15세기 전후가 됩니다. 이때 한반도상에서는 고려로부터 조선으로의 왕조교체가 일어났는데 이 역사전환은 중국 대륙에서 원명의 교체와 연동된 현상입니다. 좀 더 시야를 크게 확대해서 보면 저 유럽 대륙에서는 르네상스 운동이 개시된 시점이고 중동 지역에서는 오스만 제국의 성립을 봅니다. 이렇게 볼 때 유라시아 대륙에 걸친 대역사 전환이 바로 14세기를 전후한 시점에서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역사 전환의 핵심에는 대원 제국의 해체가 놓여 있습니다. 요컨대 우리 조선 왕조는 그 건설 의 주체인 사대부, 즉 문인 지식층이 대원제국의 해체라는 세계사적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대원제국은 여러 인종과 문화가 뒤엉켜서 새로운 문명의 계기가 약동하는 세계였는데 대원제국을 직접 체험한 우리의 고려의 지식 인들은 새로운 세계를 호흡하며 문명의식을 갖게 되는 한편 나는 동쪽나라 사람이라는 자기 인식을 각성하게 됩니다. 그 결과 역사 전환에 주체적으로 대응하여 조선왕조의 건립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선왕조를 문명의식과 동인의식의 혼성 형식이다
이렇게 규정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의 전환 과정에서 지식인들의 문명의식을 특별히 주목합니다. 문명의식이란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을 부단히 개조하려는 진취적인 자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실은 그것은 영원한 이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식인의 본연의 자세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 조선왕조로 들어와서 문명의 단계가 한층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상적인 수준에는 아직 멀리 미치지 못했습니다. 조선의 참다운 지식층은 문명국의 재건을 위해서 부단히 고민하고 지적인 노력을 바쳤습니다. 특히 17세기로부터 19세기에 일어난 새로운 학풍, 그것을 우리는 실학이라고 부릅니다만 이 역시 기본적으로 문명지향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아시아 전통시대는 중국 중심의 세계였습니다. 곧 조공체제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실학의 시대, 즉 17세기로부터 19세기에 이르는 기간을 흔들린 조공체제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 대륙에서는 명을 대신해서 청이 들어섰고 일본 열도에서는 에도 시대가 전개됩니다. 이 시기에 서양 세력이 동아시아 지역에 진출을 합니다. 서세동점이라고 부르는 세계사적인 현상이지요. 서세동점은 근대로 향하는 대역사운동이었습니다. 전통적인 조공체제와 서세동점의 새로운 상황은 양립할 수 없는 것이었으며 조공체제의 개편이 이미 불가피한 현실로 다가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의 청조는 조공체제의 개편에 완강히 거부했기 때문에 세계사적인 진운에 낙후되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어쨌건 서세동점으로 인해서 조공체제는 흔들린 것입니다. 한국의 실학은 이 세계사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흔들린 조공체제의 현실에 대응하는 학문이고 또 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실학의 계보에서 유영원을 비조로 성호이익, 연암박지원을 그 다음에 다산정약용 그리고 마지막에 최한기를 배출하게 됩니다. 이 위대한 학자들의 문명의식의 학적 성과는 지금 우리가 반성적 사고를 하는 데 있어서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일단 제 얘기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니체레 강연에서 이제 아주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토론은 주로 인문학의 위기 그리고 문명의 반성 이런 주제이기 때문에 주로 그쪽에 초점을 두셔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먼저 김문식 선생님께 토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네 차례의 강의를 들으면서 오늘날의 인문학을 하는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학문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런 자극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보통 몽고 지배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몽 항쟁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몽고에 대한 항쟁, 저항 이런 걸 중심으로 역사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거대한 문명에 대한 어떤 긍정이라는 그것이 또 다른 이제 고려 지식인의 특성으로서 설명해 주셨던 것에 굉장히 주목을 했었습니다. 오늘 선생님 말씀에서도 결국은 이 예전에 그러니까 14세기 내지 20세기에 지식인들, 한국의 지식인들이 현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말씀드린 대원체제, 그러니까
원나라가 세계적인 어떤 제국을 형성하고 그 속에서 동서 문화가 굉장히 활발하게 교류하던 그런 시기에 고려의 지식인들이 취했던 태도, 이제 선생님 용어로 말씀드리면 문명 의식, 그러니까 보편적인 문명에 대한 그런 의식과 그 다음에 이제 동인이시라고 해서 어떤 한국인으로서, 당시로는 고려인이겠죠. 고려인으로서 가진 어떤 자의식, 이런 것들이 혼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그 고려 지식인들의 태도가 오늘날의 한국의 지식인, 내지는 오늘날 사는 한국인에 있어서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인지, 이런 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선생님께서는 대체로 전기 후기를 나누시면서 같은 조공체제이긴 하지만 전기는 명나라 지배하는 시기에는 그냥 조공체제다. 그리고 청이 지배하는 시기는 흔들리는 조공체제다. 이렇게 구분을 하셨는데 특히 흔들리는 조공체제를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서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서양 세력이 이제 동아시아 사회로 들어오는 그 추세를 말씀하신 거죠. 그랬을 때 이 서세가 그러면 당시에 동아시아에는 어떤 형태로 다가왔으며 또 그것을 대응하는 조선시대의 지식인들은 또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그 지식인들의 모습에서 긍정적인 점과 부정적인 점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이런 질문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지금 예, 두 가지 예, 질문을 김 선생님이 해주셨는데 언젠가 그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 예, 미국에 예, 유학을 온 다른 나라 학생들 중에서 통계적으로 한국이 가장 많다 그런 통계를 보도해서 나온 걸 봤는데 사실 참 놀랐어요. 인구로 많을 때 우리는 그렇게 많은 인구를 가진 나라가 아닌데도 그렇게 많은 미국 유학생이 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인가. 그것도 참 긍정적인 면 또 부정적인 면 다 같이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선 그런 자세, 말하자면 선진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또 가서 배우겠다. 이런 자세는 말하자면은 고려 지식인들이 원나라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졌던 그것하고도 어떤 점에서는 통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그런 점에서 기본적으로는 우리 한국인의 어떤 이 생활 태도에서 어떤 보편적인 또는 세계 선진을 향한 강한 지향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런 점에서는 역시 문명의식은 기본적으로 아직도 깔려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역시 같이 따라줘야 될 것이 그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또는 그것이 우리 현실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할 것인가 또는 우리 한국을 자기가 배워온 새로운 선진적인 지식을 가지고서 어떻게 한국의 현실에 이용할 것인가 그런 점을 역시 생각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500년 내지 600년 전에 우리의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동인의식 그런 점을 다시 한번 음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질문으로서 제가 17세기에서 19세기 이후에 중국 관계 이 중국 중심의 질서를 흔들린 조공체제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 그렇게 흔들린이라는 상황으로서 인식할 수 있는 데는 핵심적인 요인이 서양 세력의 진출이다 이런 점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서세는 어떤 형태로 다가왔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지식인이 어떤 대응의 자세를 보였느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그 서세가 한반도에는, 한반도에 직접 진출한 것은 19세기 중엽 이후지요. 그전에는 간접적으로 중국을 통해서 미쳤고, 또 그 미친 것이 주로는 서양의 학문 내지 종교, 그것을 합쳐서 서학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는 아직 서양 세력이 어떤 무력적인 침공이라든지 직접적인 침투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서양의 학문, 서양의 종교 사상 이것이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이질적이고 대단히 사상 체계가 다른 그것이 여기에 들어올 때 거기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은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서학이 종교로서 운동을 할 때, 종교로서 운동을 하게 될 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방관할 수 없었던 것이겠죠. 그것이 이제 종교 탄압, 종교 탄압으로 나타난 것입니다만은 지식인들의 태도는 대체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그 서학이 가지고 있는 기술, 과학적인 측면, 주로 수학과 천문학입니다만은 그런 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 수용을 하고 또 배우려는 그런 자세를 가진 일단의 학자들이 있었고, 또 한편에서 종교에 대해서도 이 당시 이쪽의 사회 현실 여러 가지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는 이런, 그리고 그것이 기존의 학문과 종교, 기존의 사상과 종교를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될 때, 그때 이 서양의 종교로 기울어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당시 체제가 그 이 개방적인 자세를 갖지 않고 너무 폐쇄적으로 나갔고, 또 서학이 가지고 있는 학문적인 측면까지도 종교 탄압이 거기에 연장이 돼가지고서 그런 그 서양의 과학 기술을 수용하려는 그것까지 막았던 것은 역시 그 이후 우리 역사나 학문의 발전에 상당히 큰 저해가 되지 않았던가,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명의식, 특히 그 보편적 문명의식을 이제 선생님께서 굉장히 강조를 해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고려 말의 원에 대한 태도, 고려 말 이제 조선의 건국까지 이르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제 중국을 그냥 중국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어떤 보편적인 문명을 봤다. 이것은 나중에도 뭐 미국 유학생하고도 관련시켜서 그냥 친미라든지 미국이 좋다가 아니라 미국이 가지고 있는 데서 어떤 그 좋은 점들을 발견하려고 배우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지 않나. 이 고려시대의 지식인들, 이제 이런 분들은 중국 원나라에서도 보편적인 것을 봤다. 여러분, 이제 그 이후에 이 조공체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우봉 선생님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 역사 그리고 사상사의 발전을 문명사적인 관점에서 좀 새롭게 접근하는 그런 방법과 시각을 오늘 뭐 잘 말씀해 주셨다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모두에서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문명사적인 어떤 전환의 관점에서 역사 전환기에 처했던 지식인들의 문명의식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매개적 사고의 어쨌든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연암 그리고 다산, 해강이 구상했던 그런 문명론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들에게
어떠한 유의미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이런 측면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역사 전환기를 문명의식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선생님의 그러한 시각에 동의하면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격변기라고 할 수 있는 시기를 선생님께서는 20세기 초라고 이렇게 잡고 계십니다. 이제 근대 계몽기 그리고 일제 식민지로 이어지는 그 시기는 우리 역사성에 있어서 선생님 말씀처럼 가장 중요한 그런 역사의 격변기였다라고 생각됩니다. 그 실학 사상을 통해서 이어졌던 그런 사상사적인 움직임이 근대 계몽기에 이르러서 일정 정도 또 계승되었던 그런 측면도 있고 준비되었던 측면도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제 20세기에 들어와서 그런 근대의 어쨌든 다양한 기획들, 그런 경험들이 실패 혹은 좌절로 돌아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런 과거의 어쨌든 경험에 대해서 혹은 식민지적 경험에 대해서 선생님께서는 다른 글에서 그것을 단순한 상처로서 상으로서만 혹은 치욕으로서 받아들이지 말고 그것을 하나의 역사적 과정으로서 객관화시켜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20세기 초에 이루어졌던 다양한 문명을 향한 움직임들이 그 당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가 있고 그것이 식민지로 귀결이 되었는데 그러한 과거의 20세기 초의 근대 계몽과 기획에 대한 평가 혹은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문제의 어떤 의미 이런 측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그 첫 번째 질문하신 실학 담론이 가지는 현재적인 가치. 이것이 그 문제 질문에 초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실학이 우리에게 어떤 우리의 현실에 어떤 구체적 의미를 갖느냐는 것을 좀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셨는데 사실 그 짧은 시간에 구체적인 의미를 이렇게 들어서 말하기는 아무래도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좀 뭐 결국 추상적으로 대답이 나갈 수밖에 없는데 이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그 우리의 그 학술 사상의 전통에서 실학을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그렇게 보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할 때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실학에서 근대성을 발견할 수 있다. 말하자면은 실학을 근대 지향의 사상으로서 의미를 부여해 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그런 그 실학의 근대성 내지 실학을 근대 지향으로 보는 관점에 대해서 비판적인 또는 부정적인 견해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있어서 저는 실학을 근대 지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실학의 근대성의 요소도 다분히 함축되어 있다. 또 그 점을 해석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조금 그 이야기가 모순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실학은 근대성을 내포하고 있지만은 근대성으로 묶을 수 없는 근대성에 묶여지지 않은 다른 풍부한 사상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현실에서 역시 우리의 현실이 근대를 극복해야 된다. 근대를 넘어서야 된다. 이것이 오늘의 현실에서 요구되고 있지만은 그러나 또 한편에 있어서는 근대를 아직까지는 우리가 제대로 달성하지 못한 면이 있고 그래서 근대를
근대에 적응하는 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근대에 적응하는 이런 또 일면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우리의 현재의 과제는 근대의 적응, 그 다음에 근대의 극복, 이런 양면의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실학이 담고 있는 근대성이 우리의 지금 근대라는 실제 역사 과정 속에서 오히려 왜곡된 면, 제대로 계승되지 못한 면이 있고, 또 우리가 지금 근대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상적 모색에 있어서 실학에서 끌어낼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다면은, 가령 성호 이익의 사상 속에서는, 이 생태 문제 또는 지나친 그 발전 논리를 반성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많이 해석해낼 수 있고, 또 연암의 사상 속에서는 탈근대적인, 근대를 넘어서는 사상적인 그런 자원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실학의 현재성, 실학이 오늘의 현실에 그대로 실용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실학의 사상을 보다 더 깊이 있게 해석을 하면은 오늘의 현실에 어떤 그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20세기 전후, 그 시기를 근대 계몽기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그 시기 지식인이 가지고 있었던 근대 기획,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떤 의미를 거기서 찾을 것인가, 이런 물음이셨습니다. 이 당시 지식인의 근대 기획이 실패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사실이죠. 1910년에 식민화로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근대 기획이라면은 정치적으로는 국민국가의 건설이고, 또 문화적으로는 자주적인 근대 문화의 근대적인 문화를 창출하는 것인데, 결국은 식민화의 기운을 맡게 됐으니까 그런 근대 기획이 무화되었다, 실패로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가 가능합니다. 근데 그것을 저는 결과론만 가지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말하자면은 일단 식민화로 들어갔으니까 좌절된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런 근대 기획을 또는 전근대성을 극복하고 새로운 근대를 건설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노력들이 완전히 그 물거품처럼 돌아갔느냐, 그렇게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 단적인 증거로서 식민화된 바로 9년 후에 3.1운동 맞습니다. 3.1운동은 이제 내년 2009년이면 90주년이 되죠. 그런데 바로 그 직후에 중국의 그 중국 혁명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손문 순원이 우리 이 독립운동가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 제국주의 국가에 의해서 식민화된 나라에서 10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렇게 전 국민적으로 이 식민 지배에 저항하는 운동이 일어난 사례가 없다,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손문의 순원의 말이 아니더라도 그것은 사실이죠. 이 식민 지배 제국주의에 의한 식민 지배는 사실은 그것도 우리나라만 당한 게 아니고 전 지구적인 현상으로서 나타난 건데 그 과정에서 우리만큼 빨리 거기에 전 국민적으로 저항을 한 그런 운동이 일어난 사례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럼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역시 그거는 이 근대 계몽기에 있었던 그러한 여러 가지 애국적인 운동 또 문화운동 그것의 한 표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식민화의 과정을 거치고 또 냉전체제, 뭐 남북전쟁 이런 어려운 현실을 거쳤지만은 우리가 이만큼 근대 적응에 성공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지금 선진화된 사회를 향해서 선진화의 문화를 이루고 또 민주화도 이 정도로 달성하고 한 이 저력이 어디에 있었느냐 할 때 우선 가장 가까이는 이 근대 계몽기에 이루겠던 도달했던 이러한 여러 가지 지적 노력들 그것이 큰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닌가 일단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록 이제 실패한 뭐 기획이라고는 하지만 그것이 따지고 보면 그런 실패는 아니었다. 또 이제 실학에 대한 그 말씀도 알아서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실학에 대한 논의가 그 60년대, 70년대 아주 활성화됐고 그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 왜 우리는 근대화에 실패했는가, 일본은 성공했는데 아마 그 물음에서 출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도 실학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그대로 발전했으면은 근대화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불행히도 이제 실패를 했다. 이제 그런 식의 그 커다란 문제의식 속에서 실학이 논의가 됐는데 선생님께서는 오히려 질문을 이제 좀 달리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근대화의 실패라는 것이 거기에 너무 우리가 집착하고 연연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김무시 선생님 그럼 다음 질문을 이제. 예, 저 선생님 강의에서 조금 구체적인 질문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선생님께서 이 조선 후기에 이제 실학자로 대표할 수 있는 세 사람을 이제 강의를 하셨는데 전 그 중에서 이 다산 정약용하고 이제 해강 최한기 쪽의 그 차이를 좀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두 분 사이의 그 출생 연도를 보면 되게 한 4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이제 발전 속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만 사실 긴 역사에서 보면 40년이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 두 분의 가지고 있는 학문 체계를 보면 교수님께서 경학과 기학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리고 그 기학은 이제 탈경학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고요. 근데 그러면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생년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두 사람 사이에서 학문체계가 어떻게 이렇게 급변할 수 있었는가 큰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가 이게 참 궁금합니다. 그동안 다산의 연구에서는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오늘날에선 대체로 유학적 기반 그중에서도 이제 주작적 기반 하에서 이 다산학이 배태될 수 있는 기반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최한기의 학문은 그런 설명이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여쭙니다. 그 다산은 학문의 중심이 경학에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또 그 경학을 중심에 두고 있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개혁의 근본을 경학 속에서 찾은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해강은 기학을 자기 학문의 근본에 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경학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시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은 기학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서 새로운 패러다임은 아니지만은 그 내용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만든 거죠, 자기가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서양 학문까지도 자기의 기학이라는 패러다임 속에 이 융합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최양기가 경학으로부터서 이탈을 했다. 그것은 그 당시로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또 반역적인 겁니다. 그런데 최양기는 그렇다고 해서 탈유학으로 나갔느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경학을 중심에 놓질 않았지 기본적으로 유학의 입장은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다상과 이 해강 40년의 시차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느냐? 참 그 당연히 의문을 가질 만하죠. 근데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최양기의 어떤 출신 배경 이 점을 고려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최양기의 시대를 또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최양기는 당시 아주 매우 드물게 개성의 상인 가게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개성이라는 것은 일종의 상업특구였고 그런 가정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해강의 사상을 따지고 보면은 상업유통을 중시하는 사상입니다. 예, 상업유통을 중시하는 사상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 서양과의 여러 가지 아주 개방적인 소통 이것이 가능했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일단 하나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최양기의 시대 이것이 다상과 40년밖에 차이가 안 내지만은 그 즉 19세기 중반 그 다음에 19세기 초반 이 시차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중국에서는 바로 아편전쟁이 일어났고 또 그 다음에 이 1850년대에 영불 연합군이 북경을 함락하는 그야말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의 변화 이것이 최양기의 사상을 달라지게 만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정우범 선생님. 예. 그 문명의 관계와 문명과 이제 문자의 관계가 대단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말은 문화의 산물이라고 하고 또 문자는 문명의 산물이라고 합니다. 그 문자 생활도 20세기 이후에 굉장히 많이 변화해 왔고 또 지금도 이제 많은 그 문자 생활 관련된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20세기 초에 그 들어와서 그 동아시아 문명권이 해체되면서 한자를 중심으로 했던 문자 생활도 커다란 이제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국한 문체, 그다음에 뭐 국문체 형태의 다양한 어쨌든 논의들도 있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각국의 경우에도 문자 생활의 측면에서 보면은 다양한 비교가 또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자국의 문자를 쓰면서도 한자를 같이 병행하는 형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와 북한의 경우에는 한글 전형과 한자 혼형을 같이 병행해와다가 지금은 이제 한글 전형의 형태로서 변해왔습니다. 베트남의 경우에는 한자와 그 다음에 자국의 어쨌든 문자를 약간 응용한 이제 그런 형태를 사용해왔다가 서구의 어떤 로마 문자로 종래 어쨌든 한자와 자기의 특수한 문자를 이제 포기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20세기 들어와서 이제 각국의 문명에 대처하는 방식이 있어서도 문자 생활에 다양한 변화가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이제 우리에 있어서도 새로운 어쨌든 문명의 건설과 관련해서 생각해 봤을 때 뭐 문자 생활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논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한자 교육의 측면도 그렇고 또 영어 교육의 측면도 그러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변화되는 오늘날의 어쨌든 문자 생활의 측면에서 그 문명론의 어떤 관점에서 선생님께서 과거의 어쨌든 역사적 경험을 살펴보신 그런 경험을 통째로 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19세기에서 20세기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한자 문화권의 해체. 즉 그것은 이제 그야말로 문명 전환이 현실화된 거죠. 거기에 따라서 정말 여러 가지의 변화가
뒤따르게 된 것은 물론입니다. 가령 우리가 지금 그전에는 공부를 가령 문자 생활을 두고 이야기하더라도 그전에는 한자로 글을 썼고 또 공부도 공부하는 가장 다 기초도 다 한문으로 쓰여진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죠. 그러던 것이 이제 한자는 뒷전으로 밀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또 뭐 영어 광풍이라고 하는 정도의 이런 사태까지도 지금 불과 그게 오래된 거 아니거든요. 100년 됐는데 그전에는 한자의 전부 모든 지식의 원천이 한자고 교육도 다 한문으로 하다가 중간에 이제 식민화의 과정을 거쳐서 그때는 교육이 또 일본말로 교과서가 다 그때는 일본말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어로 문자 생활을 하고 교육을 받게 된 것은 대개 한 50년 정도 이 시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50년 정도 지나서 지금은 이제 정말 이제 영어가 이렇게 모든 문자 교육에 오히려 중심 위치에 이렇게 놓여지는 이런 상황으로까지 변했습니다. 근데, 근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자 생활을, 모든 문자 생활을 적어도 한 2000년 가까이를 한자로 했거든요. 교육도 한자로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한자 문화권이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 말이 그대로 지켜졌고, 또, 그런 과정에서도 오히려 우리 문자를 만들어가지고서, 우리 한글을 만들어가지고서, 한글의 문자가, 지금 근대로 오면서, 우리 국어 국문으로서 다시 이렇게 쓰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문의 세상 속에서 우리 말이 그대로 지켜졌고, 또 그 속에서 우리 문자가, 우리 고유의 문자가 나와가지고서, 그것이 지금 우리의 국문으로서 쓸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저는 이런 우려를 합니다. 이런 이 영어로 경도된 이런 상황이 앞으로 장기화 될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어를 자국어를 지키기가 어렵지 않을까.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 옛날에는 한문으로 많이 썼다지만은 그때는 구어와 문어가 분리가 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글을 쓰는 즉 문어는 한문으로 썼지만은 자국어 우리 말로 구어는 다 우리 말로 했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이 자기 말이 우리 언어가 없어지는 그런 사태로까지는 안 갔던 거죠. 또 한자 문화권의 세계에 있다 하더라도 제가 누차 강조했지만은 동인의식 또는 자기의 주체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문자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이런 상황이 정말 그대로 직진을 할 때 자기 정체성이 우리의 정체성이 얼마나 지켜질 것인지 이런 점도 함께 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언어를 접근하고 그런 언어를 통해서 얻은 정보가 우리한테 무엇 때문에 필요한가? 지금 말씀하신 주체성의 문제죠. 그런 어떤 주관을 가지고 외부에 접근하는 그 방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이 정호범 선생님께서 제기하신 문제가 결국 우리 그 토론의 그 처음 출발점인 문명 이야기로 다시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임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훈민정음을 창제한 그 목적, 의, 이런 것들은 분명히 동인의식과 함께 보편적인 문명에 대한 의식이 있었던 거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그 보편적인 문명의 의식, 이것이 우리가 국권을 뺏기고 식민지가 되고 그러면서 또 서양의 민족주의가 들어오면서 오히려 그 문명에 대한 자부심이랄까,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시야가 좁아지고 쪼그라들면서 우리 것과 우리 것이 아닌 것을 강하게 구분을 하려는 그런 그 충동이 일어나면서 결국 그 이 한글 전용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한자를 없애고 한자는 우리 게 아니다 하는 것도 결국 그런 식의 민족주의의 이제 출발 그 발현으로도 볼 수 있겠고요. 이 과연 이 이런 그 세계화 시대에 우리가 가지는 이제 한국 문명 의식은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지 아주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만 네. 간단히. 지금 그 우리가 분명히 그 아주 그 매우 격변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 내일을 볼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만은 그러나 미국 중심의 세계 또는 미국 헤게모니가 얼마나 관철될지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도 우리는 당연히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그 언어 문제 또 언어 교육 문제 이것은 매우 중요한데 어떤 그 우리가 보편성을 지향하면서도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는 이런 것이 오늘의 현실에서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 오늘 그 출연하셔서 토론에 참여해 주신 이현태 선생님, 정우봉 선생님, 김문식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면서 오늘 토론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